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.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.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. 주가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?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. 우리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.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.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.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. 주가 우리 우리 재미있
집중합시다.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,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.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.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.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.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소리내지 않아도 돼요. 이 시간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.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마음으로 우리 1분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침묵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온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.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왕 되신 주님만 흡족히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.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.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아버지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.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우리 왕 되신 주님,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내드립시다. 할렐루야! 할렐루야!
높으세.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.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. 찬양 중에 주님 역사시에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오 높이세. 주님 찬양에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. 주 이름을 높이세. 다신 난 느낄 수 있네.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.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. 주 찬양에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. 주 이름을 높이세. 소리 높여 외치세. 주 이름을 높이세. 우리 찬양 주 가운데
주하기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도하며
것입니다. 어떨 때는 내 찬양하는 모습, 나의 예배하는 모습, 내가 교회를 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,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내가 느끼면요,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고요,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. 저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. 내 친구도, 우리 엄마 아빠도,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춤추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,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, 나를 만나주세요.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. 그래서 나도 앞에서 찬양하는 저희 저 청년들과 같이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요, 예배하게 해주시고요,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. 주님, 저들과 같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.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,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고백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학생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. 찬양해 볼까요? 내가 춤을 출 때, 내가 춤을 출 때
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다 비웃겠지만 오, 그대도 춤을 출 때 함께 기뻐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한번 우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. 주님께 드리고
마지막으로 찬심을 보며